사랑하는 가족, 친구, 연인과 함께 특별한 봄을 보내고 싶다면 향긋한 봄 기운이 내려앉은 오늘의 여행지 경남 김해로 지금 떠나보시죠.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경남 김해시 어방동입니다. 네, 김해 좋은 데 많은데 여기는 어디입니까? 봄도 되고 했잖아요. 아이들이랑 겨울방학 때 못 나왔던 거 재미있는 레포츠 체험하러 왔어요. 웅장한 크기와 높이의 다양한 기구로 가득한 이곳의 정체,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? 그러게요. 얼핏 보면 놀이동산 같기도 하고요. 놀이터 같기도 하고요. 김해 가야 테마파크는 김해에 존재했던 2000년 전 가야를 주제로 해서 체험, 놀이, 그리고 공연, 즐길거리가 가득한 복합문화 테마파크입니다. 가야의 역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에선 짜릿한 놀이기구도 탈 수 있는데요.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장비를 착용합니다. 이렇게 차오니까 긴장도 되고 군대 생활할 때 했던 유격 생각도 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어른아이 모두가 즐기기 좋은 놀이기구의 정체는 지상 15m 상공에서 72개의 챌린지 코스를 도전하는 기구인데요. 아이들도 아주 용감하게 잘 해내는 걸 볼 수 있죠. 괜찮아. 다음 거 사봐. 옳지. 괜찮아. 선생님 잡고 있어. 아이들은 단순히 노는 것만이 아닌 도전 정신은 물론 자신감과 팀워크, 위기 대처 능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. 야, 이렇게 보니까 높이가 상당한데 어른들이 타도 좀 아찔할 것 같아요. 없이 잘하네. 무섭고 긴장됐는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겨요. 아, 저도 이런 익스트림 체험은 처음인데 아이들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고 무섭기도 한데 같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라 너무 좋네요. 어른아이 모두가 하나 되는 또 다른 놀이기구가 여기 있는데요. 아이들을 따라간 곳에서 마주한 놀이기구, 자전거입니다. 자전거는 다들 탈 수 있지 않나요? 좀 다른가요? 사이팅 사이클은 공중에서 와이어 위에서 그 자전거를 타는 하늘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높이는 22m 높이고요. 저 길이는 250m. 그래서 왕복을 해서 500m 운행되는 체험 시설입니다. 공중에서 달리는 자전거라니 출발하기도 전부터 떨리는데요. 먼저 안전 수칙을 꼼꼼하게 듣습니다. 도로에서 타는 자전거는 많이 타봤는데 하늘 자전거는 처음이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국내 최초 높이 22m 위를 자전거로 달리는 사람들. 야. 무서움도 잠시, 안전장비 덕분에 어려움 없이 발을 내디디며 달릴 수 있는데요. 푸르른 하늘 아래 주변의 김해 평야와 낙동강을 바라보며 짜릿함과 봄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. 이야, 이건 저도 꼭 가서 한번 타보고 싶은데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좀 무섭긴 할 것 같아요. 네. 풍경 보세요. 풍경. 네. 풍경 맛집이네요. 김해 테마파크가 한눈에 싹 보여가지고 풍경이 참 좋았고요.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참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착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. 다음에 오면 또 오고 싶어요. 좋아요. 이번엔 아주 의미 있는 공연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봅니다. 김해에 있는 가야의 역사를 재미있는 공연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. 가야의 역사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뮤지컬 공연인데요. 김해의 김수로 왕과 허황후의 러브스토리를 미술과 퍼포먼스로 담아내 모두가 재미있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독보적인 공연입니다. 공연은 4명의 배우가 형형색색의 조명과 물감, 기발한 미술 기법으로 가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비언어극인데요. 대사가 없는 공연이지만 그만큼 무대 위 배우들의 열연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인지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보러 온다는데요. 눈도 좀 즐겁고 역사 공부도 될 것 같은데 좋은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. 네. 가야라 하면 우리가 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역사의 이야기들을 춤, 퍼포먼스 이렇게 색다른 걸로 우리가 접할 수 있어서 애들한테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